땡큐 소리에 인색하지 말자.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인색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조금 그런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숨 쉬듯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말을 할때 타격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외국인 대할 때는 땡큐 소리 정말 잘 나와요. 아. 근데 그게 정말 고마워 미안해만 잘해도 그게 얼마나 그 관계를 아, 되게 그럼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미안하단 말은 사실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는데 대신에 고맙다는 말은 조금 풍부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아, 뭐, 야, 고맙다, 야.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게 진짜 필요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런 거 어떻게 신경 썼냐 이런 식의 이렇게 표현을 좀 하려고 노력해요.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이 또 그런 게또 오고 맞아요. 하니까 되게 보람차죠.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감사를 받았을 그렇죠. 때 네, 되게 고맙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을 해보고 이래야지 또 상대방이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그 인사를 받아주는 그쵸. 것도 네, 좀 버릇이 들어야 되지. 뻘쭘하잖아. 그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거지. 뻘쭘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해봐야 고마움을 그쵸. 대하는 나의 리액션도 미안함을 대하는 나의 리액션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변의 인간관계들이 되게 더 따뜻하고 네, 맞아요.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어렸을 때는 진짜 좀 나도 좀 그런 게 있었지. 좀 날이 서 있었으니까. 아, 20대 때는 근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다들 날이 20대 때는 다들 날이 서 있지. 지나가다 막 그냥 뭘 눈만 봐? 마주치면 그지. 뭘 봐? 고마워 미안해보다 뭘 봐. 그렇지. 이런 걸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뭐 누가 고맙다 얘기하면은 지랄하네. 욕하고 막. 뭐 오글거리고 뭐 그랬는데 그게 버릇 잘못 들어서 그래. 20대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그렇죠.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이거 아끼지 말고 많이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더 풍성하게, 말랑말랑하게, 예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돌이라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못 들어가서 미안하고요. 네. 저희가 뭐 사운드를 이렇게밖에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싫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 예 말이에요. 아, 예. 예. 네, 예. 깜짝 놀랐네? 당신 말고요. 뻘쭘해졌어, 방금. 당신 말고, 예,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트로마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스쿼드 탑10을 보면은 1위가 로즈하우드의 HD 35 커스텀, 이게 85점이고요. 테일러의 그거 있었죠. 코리안. 네, 국뽕 테일러. 국뽕. 네. KOR L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게 84.5. 그다음에 구덜 HRGCC 모델이 83.5. 그다음에 산타크루즈의 OM 커스텀 에디론다 코코볼로 모델이 82.5. 그다음에 후르크레이드 GCLC 81. 이렇게 좀탑 5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탑 5에는 그러니까 보기 다행히 좋다. 그쵸 다 되게 다 다른 브랜드잖아요. 보기 로즈하우드, 좋아. 테일러, 구덜,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후르크 후르크. 다 다르니까. 좋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주 높은 확률로 트로머가 탑5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요. 아주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이게 2022년 지금 3월 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게딱 2020년 7월 이게 우리가 그 스쿼드를 하기 전에 했던 모델이라 그때 뭐 당연히 뭐 19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가성비에 뭐에 반영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를 못 매겨 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평가는 왕족을 만나다.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19점. 저희 사실 트로마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오,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 트로마가 분명히 오늘 어느 정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르다 보다 그때 트로마가 좀더 평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스쿼드로 돌려보는 게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에 처음이에요, 하나입니다. 네. 스쿼드. 지금 정가는 1248에서 1264로 조금 올랐네요. 할인가 기준으로는 936에서 948이 됐습니다. 거의 1000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또 나가 이거 나가기 전에도
이게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탑5 안에 이 트로마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탑5에 구덜만 두 개가 올라가는 네,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구덜 지금 3위 HRG CC 모델 83.5.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48만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1.98kg, 두께는 108mm, 구프리티 뚤레는 75mm,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에디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입니다.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도예요. 브라질리언은 아닙니다. 브라질리언으로 가면 이제 HD 35급으로 올라가셔야 되죠. 자, 그리고 마호가니 내게 웨이벌리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본넛의 44.5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이게 뭐 이런 하이엔드급 기타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만 스펙표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뭐 빈칸이 너무 많죠. 뭐 그때 당시에 했던 거랑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너트너비 44.5mm 말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스케일 길이 648인 걸 우리가 그때 실측을 해봤었고요.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타니까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오엠바디 스트로크야? 바디 같아요. 사운드가 사운드 진짜 좋아요. 120mm 정도 되는 바디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 피지컬이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108mm고요. 와 진짜 좋다. 뭐랄까 되게 밝은데 기품 있어. 미치겠다. 녹음이죠. 같이 가져가기 힘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죠. 화사하고 사운드가 뺄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 자체로 너무 그냥 딱 완성형이에요. 사운드가 이게 그러니까 OM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사운드를 이렇게 잘 모아주는 느낌이고 드레드넛에서 이걸 잘 퍼뜨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운드 얘기를 할 때 스트로크는 드레드넛이 그래도 OM보다는 더 좋고 그리고 솔로 톤을 칠 때는 어쨌든 OM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용도에 맞는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타가 사실 아예 확 좋아버리면은 OM으로 스트로크를 치든 드레드넛으로 솔로를 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바디 같은 느낌의 굉장히 깊은 그렇죠.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화사함까지 만나서 그게 되게 밝으면서 무게감도 같이 느껴지고 이거 봐! 이게 이제 OM에서 그렇죠. 거의 강력한 무기인데 이 알 꽉 찬 사운드 와. 근데 이게 스트로크를 했을 때는 그 매력이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얘는 그게 없죠. 물론 그때 우리가 트르다로 했을 때도 그 드레드넛 모델을 실제로 했을 때도 그게 뭐 솔로 톤이 뭐 훌륭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아니죠.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약간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팅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바람만 나요. 이거 칠 때 그 이게 탁 그 내가 원하는 사운드 이렇게 탁 밀 때 그때 고개 탁 하고 올라가고 줄일 때 확 줄어들고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표현력이 섬세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인토네이션이라든가 줄간 밸런스라든가 이런 건 너무 좋기 때문에 힐링되는 느낌이죠. 이게 우리가 사실 좋은 기타를 칠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치는 그거를 정말 그대로 표현해주고 오히려 그렇죠. 더 맞아요. 표현을 잘해주고 고정값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1,000만 원 언더 OM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타예요. 맞아. 이렇게 좋아도 되니?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1,000만 원 언더 3대장이 있는데 트로마가 있고 계속 쳐주세요. 소리 좋으니까. 트로마가 있고 산타크루즈 저번에 있었던 그 OM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콜링스 OM 저먼 스프루스 모델. 아 그거 진짜 좋았죠. 이게 저한테 있어서 1,000만 원 언더 3대장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저는 트로마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 자 계속 지금 리뷰가 안 끝나니까 이제 그렇죠. 연주 듣고 올까봐. 자 아카스케로예요. 네. 네. 듣고 올게요. 뿅. 역대급 아카스케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까지 좋아요. 쳤던 아카스케로 중에 제일 좋았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좋아요. 정말 아카스케로라는 곡은 이런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곡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큼 버프 받은 느낌. 너무 좋더라고. 버프 받은 느낌이죠. 뭐 오늘 연주를 잘하시기도 했는데 아유. 이런 그 하모닉스 톤이랑 배음이랑 이런 게 진짜 와 너무 와. 아름답다 이 생각이 아름다워. 드는 거야. 맞아요. 저기서 뭐 리버브도 하나도 안 걸려 있는 사운드를 그냥 듣잖아요. 맞아요. 듣는데 아니 뭐 이런 좋더라고 하여튼. 네. 좋아요. 역대급 아카스케로 진짜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영업슈터 바로 이거 봐.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공간감이 확 느껴지면서 리버브 걸어놓은 것 같은 사운드가 딱 나온다고. 자, 영업슈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한주평 좋아 빨리. 그때 왕족을 만나다 저는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이랬거든요. 갱신하셔도 좋고 그대로 가셔도 좋고. 네,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때의 감동이 우리가 사실 그 뒤로 한 천만 원 또는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을 조금 만나기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감동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왕족은 왕족. 그렇죠. 네. 왕족 두 번째 만나는 왕족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진짜 왕이다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존하기 힘든 두 개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화사하고 밝으면서도 그런 무게감, 존재감 이런 것들 따뜻함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이게 정말 잘 만든 OM의 밸런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그 성격 좋은 왕 있잖아요. 폭군 말고 성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도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명업시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점. 평균 점수는 82.5가 나왔고요. 이게 역대 스코어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4위, 공동 4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000만원대 그 밑에 언더 1000만원 언더의 OM 3대장으로 뽑는 기타가 콜링스의 저먼스 프루스타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의 에디론다 코코볼로 그 다음에 이 트로마인데 그 중에서는 제가 베스트로 뽑는 게 트로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트로마가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 점수가 하나 덜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명음 씨가 이제 뭐 사운드가 그때보다 하나 더 나오고 이래갖고 결국에는 산타크루즈 OM 에디론다 코코볼로와 동점이 나왔습니다. 어허. 이거 두 개가 동점이라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또 그때 이제 콜링스의 OM2HG 이게 지금 79.5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탑 그 OM의 그 대표 모델들이 탑 여기 10 안에 어쨌든 무조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거 스쿼드를 주면서 웬만하면은 저기 뭐냐 딴 거 참고 안 하고 해보려고 하고 봤거든요. 했는데 똑같아. 나하고 디자인만 1점 차이 나고 디자인만 똑같아. 차이 났어.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이제 로자우드 1위, 테일러 2위, 구덜 3위, 4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 4위에 산타크루즈가 들어간 거고 지금 구덜이 어쨌든 저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트로마가 오늘 82.5고요. 사실 이 트로마는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맨날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트레디셔널 OM 바디 그리고 에디론 닥스프루스의 줄임말. 트르다는 이제 드레드넛이죠. 드레드넛이 네, 되는 트레디셔널 거죠. 트레디셔널 드레드넛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스쿼드로 돌려보고 싶었던 기억 네. 트로마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그리고 이미 했던 또 좋은 기타 시리얼 바이 시리얼도 계속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